게임을 즐기듯이 그냥 틈날 때마다 몰라 하고 틈날 때마다 자명한지 따져보고 이렇게 홍범 14조 틈날 때마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냥 하시다가 도인이 됩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시다가 그러다 큰 도인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들끼리도 배울 때 유의산매에서 배워요. 그래서 놀이하듯이 배워요. 우리가 놀다가 멈췄다가 또놀때막아 아까 왜안 놀고 중간에 왜 그랬을까 이게 후회 안 하냐면 빨리 노나요. 정신없이 놀거리만 생기면 놀죠. 그렇게 도를 닦으십니다. 주무실 때도 그냥 편하게 주무시다가 또 땡기면 또 몰라도 해보는 거고 땡기면 일어나서 호흡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어요. 어차피 그 여러분 뜻대로 잘안 돼요. 다. 저는 안될 일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안될 일은 그냥 인연 따라 가게 해놓고요. 제가 무슨 그럴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다만, 땡길 때라도 꼭 해놓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세요? 지금이요. 이게 지금인데, 지금, 생각나실 때 지금. 이때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몰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또 몰라 한번 하고. 양심의 자명함과 홍범 14조에 맞게 생각하고 있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수시로.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호흡 한번 바라봐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냥 이미 보살이십니다. 그냥 이미 보살로 살게 되실 거예요. 잘안 되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잘안 되실 거예요.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잘안 되실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다 부처죠. 잘안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잘안 되는 건 냅두고 틈날 때마다 육바람일만 챙기자는 거예요. 제 논리는 항상 일관됩니다. 욕심 탐진치 그대로 두고 빨리 양심 챙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챙기는 게내 안에서 많이 쌓이면 질변이 와요. 양질 전환이 와요. 질적으로 바뀌어요. 계속 성과물이 나와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카르마 경영의 본식입니다. 계속 틈날 때마다 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야지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 잘해야지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요. 잘해야지 완벽하게 계획 짜고 덤비시면 오히려 안 되실 거예요. 좌절감만 커지고 오히려 카르마에 휩쓸려 사실 거예요. 카르마 니네 너 인연 따라 내삶 대충 정해져 있을 거고 여러분 운명 대충 정해져 있어요. 카르마대로 전해 놓으신 걸로 인해 대충 정해져 있어요. 생사도 다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는 동안 틈날 때마다 몰라 해버려야지 이런 거죠. 틈날 때마다 육바라밀 해버려야지. 그거에 남는 장사입니다. 그럼 어차피 카르마대로 가는데 내가 변수 하나를 투입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가감의 여지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이 일단 바뀔 거고 나아가서 미래가 바뀌겠죠. 그리고 일단 내가 하느님 안에 사니 이미 정토에 왕생한 게 이미 축복이고요. 이미 정토에 살고 있으니 카르마 제대로 바뀐 거죠, 이미. 그래도 정토에 내가 영혼은 정토에 살더라도 내 육신은 또 육도 돌고 이렇게 하면서 보살도 해야 되니까 육신 인연은 인연대로 또잘 만들어 가고 영혼은 영혼대로 또 정토에서 누리고 이렇게 잘 인생을 좀 관리해 보시면 좋겠어요.